있을지. 자, 일단은 시크릿이라는 게임이고요. 칠판에 적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예. 시크릿. 네. 룰은 간단합니다. 예, 제가 어떤 숫자를 얘기할 거예요. 그 숫자를 제가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형님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응을 쓰시면 되고요.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니은을 쓰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자. 자, 4번입니다. 예. 네. 기역, 니, 아, 이응, 니은. 예. 이응, 니은. 자, 이모티콘을, 그걸 뭐라고 하지? 그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뭐라고요? 숫자, 저는 일단은 숫자 4라고 말씀드렸고요. 형님이 제가 진실을 얘기한 것 같으면은 이응이라고, 그러니까 이응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거짓말을 한것 같다 싶을 때는 니은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응이에요? 형님의 선택은 이응인가요? 자, F 하려면 일단 니은을 뭐 참여는 못하시지만, 예. 자, 이응 끝이죠. 발표하면 되나요? 예. 자, 왜, 디스 나한테 거짓말 안 함. 아, 맞습니다. 예. 자, 뭐 그것 때문에 안한건 아니지만. 예, 아니, 게임이니까, 게임은 어쩔 수 없어요, 형님. 네, 근데 일단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유, 어떡하지? 갑자기 거짓말 안 한다고 하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게임 진행하기가. 예, 벌칙 뭘로 가볼까요, 형님? 한자 형님, 이기셨습니다. 4번이었고요. 자, 지금 근데 이 게임에서는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첫 판이니까 이제 형님이 위트 있게 디스는 나에게 거짓말을 안 하신다 이러면서 딱 하시긴 했지만. 자, 알면 갑사내기예요. 싸르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요 게임은 8대입니다. 예. 자, 신규 게임은 확률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서 맞는 개수가 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케이 이러시고요. 왜냐면 이제 저 혼자 이제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하는 거라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결코 뭐 싸대기를 조금 덜 맞기 위해서 개수작을 부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 자. 예.